네, 내 혈당을 잡아둘 음식부터 운동까지 알아봤는데요. 두 분의 사례자가 직접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. 같은 당뇨임에도 전혀 다른 솔루션을 체험한 두 분,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검사한 거 좀 봤는데요. 10년 동안 당뇨가 오래된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피검사는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보시다시피 좀 너무 마르신 것 같아요. 말라 보여도 속에는 기름이 차는 그런 마른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근력을 좀 강화시키는 운동이 좀 필요합니다. 마른 당뇨 솔루션, 당근 운동. 당뇨가 10년 됐는데 네. 제가 검사를 보니까 당황할 수가 조금 높으신 것 같아요. 보통 7 미만이 좋잖아요. 네. 아까 보니까 7.9 약간 높으시고 7.9. 날씬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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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좀 비만이신 것 같고 식단을 좀 들어보니까 좀 먹는 게 막 마구잡이로 뭐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균형되게 먹어라. 네. 비만 당뇨 솔루션 피라미드 밥상. 운동 대 식단. 먹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해서요. 야채, 고기, 밥 순으로 식사하라고 합니다. 샐러드 한 접시랑 고기 한 접시를 먹고 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확실히 적게 먹게 돼요. 배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. 좀 남기셨네. 아, 이거요? 강황가루인데요. 냄새가 향긋하니까 맛을 살아나서 너무 맛있어요. 감기초인데요.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어서 마시고 있어요. 자, 이제 운동 갑니다. 제가 네 가지 운동 동작하면서 오늘 근육 만들기 위한 분 이제 노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첫 번째 동작은 저희가 무릎 부담을 줄인 스쿼트 동작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. 짐볼을 등에 얹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. 처음에 상체를 세워놓기 위해서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앉았다가 밑에서 2초 정도 멈추고 다시 바닥 밑으로 가서 일어나볼게요. 네, 깊게 앉아주시고요. 무릎과 어깨가 거의 수평에 가깝게 앉아주시고요. 하나, 둘, 쭉 밀어냅니다. 오케이, 자, 잘하셨어요. 하나, 둘, 하나, 하나, 허리 뜹니다. 하나, 떠요? 둘, 하나, 그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오, 잘했어요. 오케이. 아, 잡았으니까 잘했지. 안 잡으면 중심이 흔들리지. 제가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지금 운동을 시작해보려고 해요. 그냥 버티시는 거죠? 내려가서. 쭉 내려가서. 예. 많이는 못 내려가시는데. 줄넘기를 예, 버티셔야 되는데. 그러니까 줄넘기라기보다는 예, 저 줄넘기가 아닌데. 조금 느리면 어때요? 리듬에 맞춰서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더 기분도 살고 더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조금씩 노력하고 나아가면 된 거죠. 네. 처음에는 귀찮은데 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운동도 들고 노래 들으면서 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. 식단을 바꾸니까 몸도 가벼워진 느낌이에요. 참가자들의 일주일 체험 종료.